누구나 할 수 있고 또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즐기게 되는 운동 필라테스. 필라테스 강사 자격증 저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미모의 카리스마 강사님 김유정 강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강사님 벌써 수업에 반 이상이 지났어요. 그러네요, 벌써. 네. 이 시청자분들 정말 필라테스의 재미를 한창 느껴가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이쯤에서 제가 이런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금 민망한 질문이에요. 근데 좀 잘 좀 봐주셔서 대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처음보다 좀 발전했나요, 선생님? 그럼요. 발전했습니다. 뭐 너무 칭찬을 해드리면 또 열심히 안 하실까봐 제가 이제 조금 이제 좀 날카롭게 지적을 해드린다면 처음에는 좀 흉내도 잘 못 내셨는데 지금은 흉내는 내시고 계십니다. 흉내는 내고 있고 뭐 정확하진 않아도 마음속으로는 이미 즐기고 있어요. 이거 자체가 많은 발전이 아닌가 싶네요. 시청자분들은 저보다 훨씬 더 발전 속도가 뭐 빠르실 거라고 믿고요. 네, 저희와 함께 끝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필라테스 자격증 강좌 출발해 볼 텐데요. 오늘 첫 번째 동작, 어떤 동작으로 출발해 볼까요? 네, 오늘 첫 동작은 중국 가정에 있는 티저라는 동작이고요. 이 티저 동작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오늘은 매트에서 하시는 중국 가정 티저 동작입니다. 네, 티저 동작 공으로 하는 건 저희가 배웠었죠. 공에서도 있고 매트에서도 레벨별로 쭉 올라가실 거예요. 네, 오늘은 매트에서 하는 중급 동작 티저, 어떤 동작인지 지금부터 함께 배워보죠. 네, 중국 가정 티저 동작 함께 해보실 텐데요. 상급 가정의 본 동작 티저 동작이 나와요. 걔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중급에서 조금 더 쉽게 다뤄드릴 겁니다. 자, 매트에 누우셔서요. 다리는 너무 많이 접으시면은 복부에 힘이 많이 들어가서 올라오시기 힘드시니까요. 좀 길게 펴주시고 오른쪽 다리 무릎하고 라인 똑같이 맞출 수 있게 왼다리 무릎을 펴서 양쪽 무릎을 붙여주세요. 양팔을 머리 위로 올려줍니다. 이제 한 다리씩 티저를 하시면 돼요. 한 다리만 가지고 마시면서 팔을 천장 쪽으로요. 고개를 숙여서 목 뒤 경추부터 감고 내쉬면서 올라오기 시작하세요. 팔은 그 방향으로 쭉 뻗으시면 되고 상체가 이렇게 수직 방향으로 쓰시면 안 됩니다. 옆으로 비스듬히 기대서 디귿자 모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가슴하고 배를 앞으로 내밀어 등을 펴주세요. 내쉬면 다시 말아서 내려갑니다. 등 닿으면 원위치로 돌아가시고 다시 마시면서 팔부터 일으킬 때 내쉬시고요. 등을 펴서 디귿자를 보여주세요. 이제 턱도 약간 들어주시고 다시 돌아가시면 돼요. 왼다리를 펴서 5회를 반복해 주시고요. 다리를 바꿔서 반대쪽도 마찬가지. 5회씩 해주시면 됩니다. 선혜 씨하고 함께 해보겠습니다. 네. 자, 누워주세요. 양쪽 무릎을 세우시고요. 네, 그렇죠. 이제 왼다리만 펴주세요. 그렇죠. 높이는 똑같이 맞춰주시고 양팔 머리 위로 만세. 팔 힘있게 쭉 펴주시고 손은 바닥에서 띄우세요. 자, 등을 눌러보세요. 이렇게 이만큼 긴장하고 계시고 마시면서 먼저 팔부터요. 팔부터 먼저 띄우시고요. 이제 머리 상체 올라오실 때 내쉬세요. 쭉 내쉬고 거기서부터 턱을 들고 가슴하고 배를 내밀어 보시겠어요? 그렇죠. 네, 여기까지요. 다시 말아서 내려갑니다. 내쉬면서 천천히요. 쿵 떨어지시지 않게. 좋아요. 팔 처음 자리로 가시고 하나 더요. 마시고 자, 이제 내쉬시면서 쭉 손끝 밀어주세요. 그렇죠. 고개 들고 가슴하고 배를 앞으로 쭉 내밀어서 이제는 디귿자입니다. 아까는 씨자였고 다시 말아서 내려가세요. 내쉬면서 원위치. 그렇죠. 자, 팔 내리시고 다리도 내려주세요. 좋아요.